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에 많은 현지 매체들과 평점 사이트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 평점을 부여하는 등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7라운드 경기에서 전통의 명가 AC 밀란을 상대했는데요. AC 밀란의 경우 전통의 명문 클럽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당장 지난 시즌에 이탈리아 세리아를 제패했던 이탈리아 챔피언이었고 올 시즌에도 현재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에게는 최근 폼을 감안한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던 리버풀보다도 더 힘든 상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는 AC 밀란에게 슈팅 숫자가 무려 2배 이상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주도권을 내준 경기를 펼쳤고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에게는 나폴리 이적 후 수비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경기력 차이가 있는 경우는 수비진이 무너지게 되면 승리 아니 무승부는커녕 대량 실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충분한 경기 상황이었고 그런만큼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태클 3회, 상대 볼탈취 2회, 클리어링은 무려 11회, 슈팅 블로킹 4회 등 단순히 스탯만 봐도 엄청난 숫자의 수비 스탯을 쌓으면서 나폴리 진영에서 고군분투했고 특히 실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나폴리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세이브들을 수차례 해낸 것이 나폴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상대 공격수인 올리비에 지루 선수와의 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피지컬적으로 지루 선수를 눌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리비에 지루 선수는 순간적인 움직임과 위치 선정으로 김민재 선수를 몇 번 따돌리면서 득점을 터뜨렸고 역시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고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더 쌓여야 하는 선수인 것은 맞는데 단순히 대인 방어 능력과 수비력만 따져봤을 때는 이미 유럽에서도 정상급으로 손꼽힐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많은 매체들로부터 팀 내 최고 평점 등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 활약을 인정받았는데 먼저 후스코드.com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4점을 부여 레프트백인 마리오 후이 선수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했고 두 번째 소파스코어에서는 평점 7.6점을 기록 이 매체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공동 최고도 아닌 단독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폼업에서는 평점 7.3점을 기록했는데 이 매체에서는 수비진에서 마리오 후이 선수 다음으로 김민재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후스코드.com, 소파스코, 폼업 등 이런 평점 매체들은 보통 선수들의 스탯에 기반한 기계식 AI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수비수의 평점이 공격수보다 높기 힘들고 그런 만큼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팀 내 평점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세 곳의 사이트 중 무려 두 곳에서 김민재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토 나폴리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 그는 페널티 에어리어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볼을 막아냈고 올리비에 지루와의 근접전에서 경합에 밀리지 않고 잘 막아냈다면서 평점 7.5점을 부여했는데 역시 7.5점은 팀 내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칼초 나폴리에서는 김민재는 마리오 후위의 공격 전진을 도우며 때때로 그 위치를 커버했고 올리비에 지루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했다. 또한 경기 막판에 보여줬던 수비는 더욱 가치가 있었다 라면서 평점 6.5점을 부여했는데 이 6.5점은 좀 낮아 보이지만 흐바라츠켈리아의 7점에 이은 팀 내 평점 2위로 역시 수비진 최고의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칼초 메르카토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 올리비에 지루와의 몸싸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는 경기 내내 올리비에 지루를 붙잡고 있었다 라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 이 7점 역시 팀 내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야 정말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치와 평점 사이트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최고 수준으로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나폴리는 실점도 있었고 이에 대한 김민재 선수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겠지만 수비수로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거의 싹쓸이해버리는 김민재 선수의 평가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싶은데요. 정말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 수비수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할 지경이고 나폴리라는 팀 역시도 이런 어려운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것을 보니 어려운 경기를 어떻게든 이긴 것이 우승하는 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뭔가 일을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